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저는 오늘 저의 간증을 들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청혼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는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간증은 나의 사랑하는 신비여 이렇게 치유하라. 여기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놈의 북자료실 카페 게시판에 들어가면 다 있고요. 또 유튜브 동영상으로도 만들어서 여러분이 이미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저는 1974년 우리 감리교신학대학 나온 전도사님하고 이제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우리 둘은 청혼을 한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고 반지도 못 받고 아주 가난한 그 시골 개척교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귀면서 당연히 결혼하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냥 그런 어떤 뭐 드라마틱한 청혼 사건도 없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12년 전인가요?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만은 주님께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청혼하고 결혼하면 달콤하리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물론 여러분 현실과 부딪히면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 Will you marry me? 하고 제가 말씀했던 걸 중심으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결혼을 꿈꾸던 청년 시절이죠. 제가 이화여고에서 성경 교사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자모 목사님은 38선 근처 지석이라는 곳에서 개척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가 3년 동안 비어있는 교회, 그러니까 개척은 아니지만 3년 동안 교회가 없어져 가지고 교회가 다 벽이 허물고, 그리고 그 안에는 전부 개똥들만 있고, 이런 데를 가마니를 깔고 처음 아이들만 불러서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교회를 찾아갔을 때 우리 자모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여기 와서 사모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니?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남편은 저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나와 결혼하면 감자뿐이 못 먹는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강원도 출신이고 감자를 너무 좋아해서 감자는 건강식이라 내가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면도 못 먹을지 몰라. 그렇게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하라는 줄 알고 금식기도 하지요. 이렇게 이제 사랑 때문에 아주 무모하게 그 시골 개척교회로 제가 들어갔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살던 제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고, 먹을 것이 어렵게 되고, 물이 없어서 산 밑에 내려가서 그 물을 쥐어 기어 올라와야 되고, 아이를 낳았어도 그 기저귀를 빨 물이 없고, 막 이런 너무너무 어렵고, 또 먹을 것이 없어 기도하면 누가 앞에 밥과 상추를 갖다 두고 가는 등 했지만, 그러나 사랑은 그런 환경을 시로 승화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하늘과 바람과 시 라는 식으로 저 시적으로 그 아름다운 표현을 아름다운 그 시로 승화하면서 살았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죠. 저희들은 1977년 목회를 피하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 옵니다. 그 시골 개척교회 3년을 마친 후에 저희 아버님 내 명성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단 우리 미국으로 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은 피하자. 그러면서 어린아이 8개월 된 우리 딸 제니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평신도 생활하면서 돈도 벌고 했는데, 그 돈만 번다는 것이 저희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의미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가치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나에게 생명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81년 그런 이민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 고기를 먹고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데,
1981년 굉장히 저희 마음속에 그 뭐라 그럴까, empty feeling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해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묘비에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제가 미국 가서요, 하도 초콜릿을, 그 맛있는 초콜릿을 하도 먹어가지고 이가 열세개가 다 이렇게 나가서 치과에 가서 고친 적이 있는데, 정말 내 묘비에 초콜릿을 좋아하다가 죽은 여자 이렇게 쓸까 참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던 중 주님이 1981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내 양을 먹여라 하시는 그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둘다다이 목사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또두 명을 어머니 뱃속에서 키우게 해서, 자라게 해서, 신학 교육을 해서 나는 20년, 20년, 4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부르셔서 12년도부터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클레어몬트 스쿨 오브 띠알라지에 들어갔고, 우리 목사님은 훌러 스쿨 오브 띠알라지에 들어가서, 저는 감리교신학대학교 6년, 그리고 클레먼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로 7년을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1983년 공부를 열심히 하고 PhD 프로그램으로 제가 들어가서 장캅 교수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네가 박사학위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박사학위를 포기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주님은 박사학위를 나보다 더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이 박사학위를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진짜 박사학위가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가 박사를 받아서 아주 잘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동안 하나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박사를 받을 자격이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부 A 플러스 플러스만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박사학위를 포기하라고 그래요? 하면서 항의하기도 하고 기도를 안 했습니다. 왜 기도하면 내가 나도 모르게 그냥 내 박사학위를 포기하겠습니다. 그럴까봐 아주 아이들을 베이비시터 갖다 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누구보다도 더 좋은 성적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6개월 만에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박사학위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방해물이 된다면 이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냉장고 앞에서 두 다리를 뻗고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책임져 주세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박사학위를 포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생은 주님이 인도해 주세요 하고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박사학위를요, 제가 MD부라고 그 목회학 박사학위는 받았지만, 그때는 철학 박사학위로 들어가서 그 저기 장갑 교수 밑에서 제자가 되려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2년 만에 이것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에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저는 신앙의 여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을 다니던 중에 1984년 12월 4일 정명섭 목사님을 모시고 일일 집회를 하는 중에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가슴이 뜨거워졌고, 제가 3년 동안 성경을 열심히 읽었었다고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고, 그때부터 제 마음이 뜨거워져서 어디든지 가면 이런 성령 사역을 하게 됐는데, 구체적으로는 1989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을 나오면서 그달부터 제가 부흥회를 나가면서 이런 영적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2년 주님은 너는 중매쟁이니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려주어라. 그들의 신랑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러면서 브라이드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제가 이 너는 중매쟁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러면 제가 내 사역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주님이 저에게 준 창조적인 이름이 브라이드입니다. 제가 창조적인 이름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로 미국에 제가 그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미국 전체에서 브라이드 미니스트리라는 이름은 없고 그것이 창조적인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라이드. 모든 성도들을 브라이드로 나의 신부로 중매쟁이 해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1992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책을 쓰고 한국에 나가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을 위한 브라이드 성서연구 세미나, 평신도 가정 세미나, 부흥회, 개척교회 부흥회, 그 다음에 주말학교, 목회자학교, 사모학교, 힐링룸 운영, 치유신학원, 영화로운 교회, 계절학교 등 많은 그 1992년부터 1년에 4번씩 나가서 집회를 하다가 최근에는 8년 동안 아예 한국에 상주하면서 힐링룸, 치유신학원, 영화로운 교회, 계절학교 등을 인도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책을 갖고 왔는데 이 브라이드 성서연구 세미나는 결국에 너는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꼴이다는 것입니다. 너는 주님의 신부로 연합해야 된다. 이런 세미나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제가 50세 되던 해 2001년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생일에는 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선물을 받는데 정작 받아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저에게 50년의 인생을 허락하신 주님, 그리고 몇 번씩 죽을 뻔했는데도 지금까지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저에게 이렇게 목회자로서 일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생일에는 주님께 제가 무엇인가 선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로부터 받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며칠 동안 가만히 계시더니 3일쯤 지났나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부터 받고 싶은 것은 순종이라는 선물이다. 첫째도 순종, 둘째도 순종, 셋째도 순종이다. 그래서 저는 이 순종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 3일째에 대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인가요?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3년 동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예루살렘이 너의 남편이고 너의 남편이 있는 곳이고 너의 교회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부흥에 약속했던 걸다 취소하고 우리 남편 목사님 옆에서 목회를 도우면서 순종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5일 동안 새벽 기도로 영성훈련도 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어디 나가지 않고 교회에 있으니까 영적인 이런 영성훈련이 활발하게 우리 교회가 진행되고 그때 이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이 3년 동안 교회를 머물 때 주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우리 교회가 다 쓰러지고 있는데 세 명의 기도회원들이 이 교회를 받치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렵게 어렵게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데 교회는 다 무너져서 그 사람들을 막 덮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면서 함께 사역을 돕게 했는데 그때부터 가장 하기 싫은 일만 3년 동안 하고 또 다시 목적의 부흥회를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온 교인의 주일 음식을 준비하라. 온 교인의 주일 음식을 준비하라. 그래서 그때는 교인 70명, 아이들 30명, 그래서 100명 정도 되었는데, 그때 제가 목요일부터 음식을 준비해서 이 교인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1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와 세 번째에는 예배실에 들어가지 말고 아기들을 베이비시팅해라.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아기 때문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데 네가 그 아이들을 맡아라. 그래서 저는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또 아이들을 베이비시팅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베이비시팅이 어려운데도 참 즐거웠던 거는 저의 손녀들이 몇 명, 두 명, 그 베이비시터 하는데 같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손녀들도 보고 또 다른 아이들도 베이비시팅 하면서 3년이 지났고 그때 순종 훈련을 하면서 그다음부터 또 다시 부흥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 일을 맡기신 거는 뭐냐면 가장 교인들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낮은 곳에서 교인들을 섬기라고 저를 3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어렵게 3년 동안 부흥회도 안 나가고 교회에서 365일 영성훈련 하면서 제가 교회에서 제일 교인들이 싫어하는 주류 음식 준비하고 끝나면 제가 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저희 부흥회에 참석했던 어떤 목사님이 참석하다가 제가 주일날 음식 대접하고 부엌에 가서 설거지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이 한국 가면 그렇게 왕 대접을 받는데 여기 와서 부엌에서 설거지만 하시냐고.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3년을 제가 견뎌냈습니다. 직접 우리 주님이 순종 선물을 받기 위해서 저를 3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2006년 이렇게 사역하던 중에 또 주님이 저를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나보다 더 사역을 좋아하는구나.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사역이 너에게 우상이 되었구나 하면서 이 사역을 포기하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그때 예언 사역을 하면서 영성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로 했는데 너무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정말 이것처럼 흥미롭고 재미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주님은 그 사역을 내려놓으라고 하셨는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재물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뭐 박사학위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지금 막 이렇게 주님의 목회를 하면서 재미있고 막 이렇게 신이 나는데 왜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주님은 뭐냐 하면 사역을 안 해도 좋으니 나만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사학위를 내려놓으라고 했을 때도 6개월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내가 또 헛소리 나올까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까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뭐 재물을 포기하라, 명예를 포기하라, 뭐 뭐를 포기하라 이게 아니고 사역을 포기하라 라는 말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역이 우상숭배가 되었다니, 아니, 사역에 신이 나서 하는 것도 우상숭배입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주님보다도 무엇보다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걸 허용하지 않고 질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주님과의 냉전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두 번째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입을 다물고 삐진 나를 한 번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한 번만 나를 제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하고 자꾸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달 동안 기도도 안 하고 버티고 나에게 이런 사역을 할 자유를 주시면 안 되나요? 이 소박한 자유. 내가 나쁜 일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이렇게 신났는데 왜 하라 하지 말라 하세요? 하고 저는 주님에게 좀 삐졌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 다음날 그 저기 콜로라도 쪽으로 부흥회를 가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반복이 계속되면 나만 손해일 것 같아요. 부흥회도 은혜가 없을 것 같아요. 부흥회 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용히 주님 제일 사랑해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어렵게 그것도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그말 한마디가 터지자 저는 막 울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고요 하면서 그동안 고백하지 못한 사랑을 막천번 이상, 이건 뭐 거짓말이겠지만, 그 저녁 6시부터 밤늦게까지 나의 사랑, 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로맨틱한 사랑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것만큼 현실이 어렵고 또 순교자적인 약속이고 제가 우리 남편과 결혼해서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힘들었던 모든 길을 오는 길이 이것이 로맨틱한 그런 분홍빛 그 하니문이 아니라 아주 현실적으로 뼈를 깎는 어려움이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저는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2007년 드디어 저는 Will you marry me? 하고 주님께 청혼을 하게 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저하고 연합하셔야죠. 제가 주님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것도 우상으로 삼지 않고 오직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주님께 요청을 했더니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드릴 결혼 반지는 무엇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결혼 반지는 필요 없다. 그러나 너희들의 연합이 내가 원하는 영원한 결혼 반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매누아 청소년 캠프 때 마지막에 둥그렇게 서서 손을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요. 저는 부흥회 가면 교인들이 크고 많던 적던 이렇게 하나로 마지막엔 둥그렇게 원을 서서 주님께 헌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드리는 우리 결혼 반지입니다 하고 제가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반지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회 끝날 때마다 매번 동그랗게 서서 세미나 끝날 때마다 힐링룸에서도 부흥회 때마다 이것을 함께 연합하는 손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제가 주님께 드릴 신부가 주님께 드릴 결혼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저에게 웨딩드레스를 입혀주실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웨딩드레스 입고 우리 또 춤을 출 수 있을까. 이 미국에서는 결혼식 끝나고 신랑 신부들 또 그 부모님과 함께 춤을 추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제가 입신을 하고 주님께 가서 나의 신방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하고 같이 쓰실 신방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에게 오라고 하시면서 웨딩드레스 대신 전쟁을 하기 위한 전투복을 입혀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여, 나하고 싸우러 가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나하고 싸우러 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자. 아버지는 단 한 명의 영혼도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사단으로부터 그 영혼을 찾아오기 위해 전쟁터로 함께 가자. 신부여,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 하면서 저에게 전투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신부가 되면 도대체 주님의 신부는 몇이나 돼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을 거 아닙니까? 몇 억일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가 쓰면 너희들은 다 나의 지체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손도 되고 발도 되고 뭐 그런다. 그러면 머리는 하나지만 이 지체들은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의 세포가 모든 신부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주님과 이렇게 갈등을 갖고 냉전을 갔다가 그 다음날 제가 콜로라도로 부흥회를 가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콜로라도의 그 락퀴 마운틴 위에는 굉장히 그 바람이 많이 불고 비행기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너무 흔들려서 내가 죽겠구나. 막 비행기가 흔들리는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정말 이제 비행기가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더라도 천국에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천국에서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러자 주님은 너는 안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있다. 어떤 일이죠? 저는 사역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목회를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치유 목회를 더 해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너는 아직 사랑할 일이 남아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는 나를 사랑할 일이 더 남아있다. 천국에서는 모두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핍박을 받는 곳에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는 더욱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였군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사명은 반석이었다. 그래서 그가 반석이 되었을 때 내가 데려왔다. 그러나 요한의 사명은 사랑이었다. 요한은 살아서 사랑을 전파하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핍박 가운데서도 불같은 사랑을 하는 제자로 남겨두었다. 그래서 오래 살면서 사랑의 전도사가 되고 사랑의 편지를 성경에 남겼다. 하지만 내가 요한을 남겨두고 베드로를 일찍 데려가는 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7년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20일 동안 방문하고 그런 책을 썼는데 그 결국에 그 말씀은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순종하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는 이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에게 하는 게 너무 순종이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저를 다시 방문한다 그러면 오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안 보이니까 슬쩍슬쩍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지, 주님이 저를 끌고 다니면서 뭐를 요구하실 때는 순종 아직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도 엠브러스로 몇번 실려갔어요. 주님이 저한테 와서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주님, 저를 떠나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떠나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보이는 신랑을 사랑도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신랑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어느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느냐? 너희 남편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너의 옆에 세워져서 너를 영성 훈련시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불만하지 말고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람 만들어 주는구나. 그러므로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남편이 힘들게 하면 할수록 더 감사해라. 왜냐하면 너를 영성 훈련시켜 주는 사람이니까 남편에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영성 훈련시켜주고 인격을 고양시켜 주니 감사합니다. 성숙하게 하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절해라. 너는 남편한테 불순종도 하고 가끔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신랑을 너는 사랑하고 순종하는 게 쉽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 나의 신부여. 주님은 너를 통해 보고, 너를 통해 말하고, 너를 통해 듣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말하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말하고, 네가 보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보고, 그리고 내가 듣는 것, 내가 너를 통해서 듣는다. 그러시면서 거룩하라고, 성결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눈과 귀와 입을 성결하는 훈련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2007년 제가 처음 입신의 경험을 한다면은 마치 천국에 입신하는 것이 은사처럼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천국에 너를 부르는 이유는 천국에 대한 간증을 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의 죽음을 체험하고 너의 목회는 죽고 너는 죽고 나의 목회가 살아나게 하기 위함이다. 너는 이제 영안이 열려 지상과 천상을 함께 보게 될 것이며 지상에서 천국을 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지상을 보는 천국의 관점, Kingdom Perspectives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느 날 저에게 금가루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천상의 깃털도 보여주시고, 저희 집회 때마다 금가루와 이렇게 깃털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저희 목회 때 아주 많은 비난도 받고 뭐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금가루를 뿌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고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올때 금가루를 뿌리면서 온다고 합니다. 또 유대 랍비들은 금가루를 뿌리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믿고 있고 현재 많은 교회에서 또 금가루를 체험하면서 유대 랍비들이 경각심을 갖고 메시아가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금가루도 뭐 집회도 뿌려주시지만 제가 한 저녁 6시만 되면 온몸에 제 몸이 금가루로 덮이고 금기름으로 덮이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저희 집에 오셔서 금가루의 기름 부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금가루는 보이는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의 기름 부음, 믿음의 기름 부음, 사랑의 기름 부음 이런 기름 부음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뭐 사랑이 생기고 그렇지만 이 금가루는 우리가 보이는 금가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가루, 금기름, 천상의 깃털, 금종이, 뭐 보석 등 많이 받고 이걸로 인해서 많은 교단에서 논란이 되어서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을 그만하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뭐 그만두세요, 뭐 이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었죠. 주님은 만나와 같이, 만나라는 뜻이 what is it, 이것이 뭐냐라고 묻는 히브리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금가루도 what is it, 그러니까 금가루도 현대판 만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금가루가 많이 뿌려지지만 언젠가는 금가루가 또 멈추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또 다른 만나를 뿌려주시는데, 만나 what is it, 그것이 뭐냐, 마지막 날그 핍박을 받으면서 먹을 것이 없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양식을 또 뿌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금가루라든지 뭐 천상의 깃털이라든지 이런 게 그전처럼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때는 저희들이 그, 부흥회를 하면 그냥 바닥에 전부 금가루, 네, 금가루, 은가루, 그다음에 12개의 보석가루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저 지금 보이는 이 깃털은 저의 침대에서 솟아오른 깃털입니다. 침대 매트리스에서 몇천 개가 올라왔는데, 그래서 제가 매트리스를 찢어서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노란 포옹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깃털이 솟아났는데, 여러분이 이게 천상의 깃털인지 어떻게 아느냐? 근데 여러분이 오리털을 갖고 비교해 보시면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됐고, 이 깃털, 천상에서 내려오는 이 깃털이 누구의 깃털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신성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저도 요사이도 많이 깃털이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주님이 저희 집에 3일 동안 오셔서 금가루의 기름 부음을 설명해 주실 때, 저희 집에는 진짜 금가루로 덮였는데, 그 금가루가 마치 엿가루처럼 그 엿을 잘라낸 것처럼 굵은 금가루, 금 덩어리가 떨어지고 되는데, 그것이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순금, 퓨어 골드인데, 너무 퓨어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금가루로 저희 집에 다 뿌려져 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그것을 믿지 않다가 어떻게 이렇게 금가루가 주님이 오신 길에 뿌려져 있느냐라고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기한 모든 것들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왜 저에게 이 계시를 주시고 보여주시나요? 그랬더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해도 너는 어린아이처럼 아멘하고 그냥 순전하게 믿고 받아줘서 너를 찾아와서 이런 사역을 하도록 너를 찾아왔다. 머리만 큰 신학자들에게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들에게는 내가 없다. 우리 집도 신학자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우리 집에서 내가 이런 것을 전한다고 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이나 그 감리교 교단에서 많은 비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용기 있게 주님을 소개합니다. 제가 어떤 이상한 호칭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기쁩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살아있는 목사가 되고 싶고, 그래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저는 더 담대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수십 년간 쌓아온 이 가족의 그 신뢰, 그 뭐라고 그럴까, 그런 그 크레디빌리티에 내가 금이 가게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춤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님을 위한 사랑과 그리고 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후퇴와 후회는 없다. 그리고 이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우는데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간증은 때로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그러나 모든 간증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간증 때문에 신비하다, 너무 멀리 갔다, 그래서 등을 돌리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간증을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엔 정말 못 믿을 간증도 많고, 조작된 간증들도 많고, 자기 자신이 속고 이것이 진짜다 하고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증하던 자가 지옥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고, 그 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주님도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저 때문에 여러분도 실족하지 마시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길이 생명과 자유의 길, 복받는 길인지는 줄을 잘 서서 분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사역과 이런 여러 가지 뭐 축사라든지 뭐 신비한 이런 금가루가 내린다든지 하는 것이 어떻게 이건 진실한지 알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열매와 동기로 사람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포도가 열매를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사역은 그 열매로 그 사역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랫동안 우리 남편이 저의 목회를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런 신기한 것을 하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하는 편이었습니다. 윤 박사 딸이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저한테 조언을 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해도 믿지 않고 그리고 뭘 봤다 들었다 해도 난 믿지 않지만 당신이 하는 것은 내가 3, 40년 동안 지켜보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당신이 하는 얘기나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자기가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치 요한복음 2장에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가서 이제부터 일하라 하고 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저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적극적으로 남편이 저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은 제발 우리 주님의 능력이나 주님을 제한하지 말자. 저는 그런 뜻으로 이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마음 아픈 것은 교리적으로 도그마티즘에 빠져서 나는 정통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지 못한 것을 볼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바리새인도 자기들은 정통을 갖고 있었고 주님을 크루시파이드하라고 외쳤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리새인을 위한 천국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교리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다, 내가 믿는 것이 성경적이다 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적이나 표적이나 치유나 축사나 이런 신비한 모든 일들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경 밖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말고 정말 살아있는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 목회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은퇴하고 이러한 동영상으로 영적으로 무척 궁금해하셨던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인나목 TV를 쉬게 되는 것은 이런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나의 건강 상태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얼마나 더 계속할 수 있는 건강이 있을지 하나님만이 아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동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리튼 바이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던 그냥 말씀, 죽어 있던 말씀이 리빙 바이블, 그리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으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것이 주님이 저에게 주는 보상이고 싹이고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발 우리 주님을 제한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기가 아는 어떤 제한된 진리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아,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잘 분별하시고 여러분도 성경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또 주님과 이러한 그 친밀한 만남 속에 깊이 들어가시고 자기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경험까지도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이런 풍습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독해 주셔서 이제 몇 명만 들어오시면 이제 5,000명이 되게 됐는데 정말 구독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보아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더 많은 자료와 만나고 싶으면 윤나목 북자료실에 들어와서 검색해 보시면 대부분이 있습니다. 또 동영상을 보아주시고 귀한 댓글로 저에게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